트렌드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트렌트, 젊은 두 남녀의 노인 체험기지. 남자의 사례가 어떤지 한번 보자. 트렌트 이야기.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documentary. 자, 이 다큐멘터리 참여 이전에 트렌트 had very little interaction with elderly people. 뭐 일단 그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분사구문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어. Before he participated in이잖아. 그 지금 시제가 뭐니? 과거지. 근데 얘가 참여한 건 과거인 거고, 하지만 그가 참여하기 전에는 이러한 교제, 의사소통 또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 완료겠지. 과거 완료가 와야 될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 자, except for 하면 재미하고. His 77-year-old grandfather, 그의 77세 되신 할아버지와의 이런 교류를 제외하고는 노인들과의 어떤 교류는 거의 없었다. He enjoyed day-to-day life.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즐겼다. Without worry, 별 걱정 없이. 그리고 그는 생각했지. 그쵸? 뭐를 생각했다? 이게 보통 이때 consider, consider과 거의 용법상 의미상 같죠. 이것 뭐니? 그것을 여겼다는 거죠. 뭐라고? 꽤 뭐다고? 만족스럽다고. 많은 게 to live in his parents' house. 자기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그 삶이 꽤 만족스럽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옥적이고 당연히 목적, 보호로는 항상 이렇게 형용사들이 오죠. 이게 진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교류는 뭐 조금 있었겠지만, 그는 일단 매일매일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carefree life. 그 다음에 집에서 살아가는 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별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 자, during the weekday, 주중에 트렌트는 would spend, 여기 보면 학원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와 똑같아? used 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에서는 우리가 둘이 같이 교차해서 써도 된다고 봅니다. 단 행동인 경우에. 상태가 아니라. 트렌트는 그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마음에서 일하면서, part-time 일하면서, 어디? 식당에서. 주말에, 이제 주중이 그렇다면 주말에는 he would 뭐하곤 했다? play basketball or go shopping with his friend. 친구랑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곤 했다. 그러니까 뭐, in short는 요약하건대 Trent had a little ambition and little money. ambition도 없고 뭐도 없다? 돈도 없다는 거죠. 그냥 알바했고 뭐 짜들치는 무슨 목표라는 게 없었다. ambition, 야망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한 어떤 목표나 야망 없고 돈도 없고 어떤 돈? Saved up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뭐든 예금대. Which was가 되겠죠. 주관대. 우리가 다른 동사로 하면 deposit이라고 예금하다 이런 말이 자주 쓰죠. 원어민들은. 예금된 돈이 별로 없었어. 그러나 그는 아까 말해 careless, carefree, a carefree life.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그런 생각으로 자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그냥 항상 어디 살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잖아 미래에 대한 관심이 그냥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Trent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당연히 오늘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젊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 단지 regard 뭡니까 몸으로 간주하다 여기단 말이죠. 노인들을 뭐로써? 좀 이상한 부족이다. 이상한 족속이다.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렇죠? 어떤 부류? 그는 결코 함께하지 않을. 그가 웬만해선 함께하지 않을. 그렇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는 생각했단 말이죠.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as a 72-year-old man. 이 동명사 주어죠. 72세의 남성으로 완전히 뭐대요? 변장하여 한 달을 보낸다는 것은 was much more, 비교급 수식 강조죠. much more life-challenging, life-changing.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나는 거죠.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렇죠?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래, PP. 보통 이 비교급에 되게 많이 써. 땡땡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당연히 여기서 이 imagine의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뭐 이 정도는 되겠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가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인생을 더 많이 바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생각 상상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He could finally see. 그는 마침내 이제 어떻게 그 스스로 보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된 거야? What it is like. 그때 말했죠. 영어라는 언어에서 what과 like는 뭐가 같은 의미라고? How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How it is 이렇게 된 거죠. How it is. 어떨까? 결국 이게 의문사가 되는 거죠. 이 둘을 합해서. 그리고 이거는 주어인데 가주어, 그죠?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떨까? 뭐가 어떨까? 살아간다는 게 뭐로서? 노인으로서 senior citizen이 그냥 노인이잖아. 노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이제는 알게 되었다. 참 힘들구나. Early in the experiment. 자, 어디 초기에? 실험 초기에 이 트렌트라는 이 친구는 try to get on a bus. 버스 타려고 했어. 어디 시내 가려고. 버스를 막 노력했겠지. Due to 때문이죠. 뭐 때문에? The special bodysuit. 그가 착용하게 됐던 특별 제작 바디수트와 두꺼운 렌즈 때문에 자, have trouble 아닌지 뭐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러니까 climb up. 버스 이 계단 올라가는 거를 어려움을 겪었다. 예, 보이지도 않고 몸도 안 움직이죠. 자, then 그러자 한 사람, a person waiting behind him. 그 뒤에서 기다리던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직해지는 거죠. 뭐 아니면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편할 때는 who was. 그렇죠?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 자기 뒤에서 기다리던 한 사람이 그를 어떻게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라.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야. 허쉬 허쉬 허쉬. 아, 할아버지 쏘드세요. 문사군문 마음에서 annoyance 짜증을 표현하면서 자꾸 종용하는 거야. 서둘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빨빨빨 가요. 올라가요. 자, 그의 서둠 속에 즉 그가 서두는 거죠. 우리 haste라고 합니다. 서둠. 자, 그 사람이 자꾸 서두르니까 뭐하라고? 뭘 서두러? 버스에 막 그 사람이 빨리빨리 올라가려고 서두는 그 와중에 트렌트는 almost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았죠.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he was astonished. 그는 뭐 논란이죠. 저 stunned이라고도 합니다. stunned. 이렇게 stunned 놀라다. So he was astonished. 그는 놀랐다. To see these 자, 그래서 트렌트가 놀란 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입니다. 왜 놀랐냐면 to 부동사의 부사적 용법이 감정의 원인을 얘기했어요. Disrespectful moment. 이렇게 불경한 불손한 이 싸가지 없는 이 태도 나이 든 사람을 향한 이 싸가지 없는 개망나니 같은 불경한 태도를 보게 돼서 그는 놀랐다. 그리고 the way how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The way 방식, 그들이 취급받는 그 방식, 그들이 누굽니까? 노인들이죠.
older people. 이 노인들이 취급하는 거 취급받는 거야? 취급받는 거지? 어, 좀 둔하다고? 이는 싸가지 없는 쉽게 주름 놓은 것들이. 어? 그래, 노인들이 취급받는 수동이 돼야 돼요. 그 방식. Where or how 만 됩니다. 어차피 이 선행사 뒤에 완성설이 와요. 근데 이 뭐도 돼? In which는 가능해. 더 왜 in which는 쌈 가능. 하지만 how는 안 돼. 우리는 how를 바꿔놓은 이놈은 가능하지만 how는 안 된다. 참 희한한 우리 주식을 바뀌었어요. 자, 나중에 그는 방문했어. 식당을. 이것도 관계부사 앞에 있는 뭐, 뭔 선행사요? 장소를 의도하는 장소 선행사죠. 자, 그 식당에서 그는 한 번은 일했었던 식당이죠. 일했던 식당에서 그는 식당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가 알아차리는 게 있어. 그가 눈치차린 게 뭐냐면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자, pay attention to 그 뭐야? 관심 가지다. 집중하다 말이죠.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자신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지. 할배라고. 사람들은 행동했다. 이거 중요하죠. 암기해야 될 거. 하나, 둘, 셋. 이건 더욱더 중요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행동했어? 마치 그가 그게 없는 것처럼. 자, 이게 he 다음에 were 왔던 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as if를 더해서 의미가 조금 더 유니크해졌어요. 마치 뭐뭐인 듯. 만일 뭐뭐인 듯이 아니고요. 마치 그가 거기 없다는 듯. 근데 그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보여지는 것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 직설법에서. 근데 그가 있었거든. 식당에. 엄연히. 그런데 마치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없는 것처럼 그 식당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트렌트는 뭐하기 시작했어? 깨닫기 시작했어. 아까 똑같은 거죠. 하우하우 같은. 하,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죠. To be invisible. 어디? 네. 여기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뭐 된 거야? 뭐 된 거야? Neglect 된 거지. Neglect만. Neglect. 무시당한 겁니다. 무시. 태만. Neglect는 태만하다. 관심을 안 가진 거지. 할배라고 무시당했던 그것들. 그냥 확실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however, there were, 그런데, there were some brighter moment. 약간 좀 어떻게? brighter, 밝은 면이니까 어떻게? positive죠. 긍정적인 aspect, 측면도 있었다는 거. 긍정적 측면. 어떤 긍정 측면? 그 brighter, some brighter moment가 도왔다는 거지. Trent라 이거. 이게 준사익 동사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 원형 오는 거. 그렇죠? 그 실험 참가자인 Trent라 이거 뭐를 가지겠어? 좀 더 more cheerful view of growing up. 또 아, 나이 드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니구나. 조금 cheerful. 좀 좋은, 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알겠죠. 동사만 나오고 좋은 없으니까. When Trent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그가 콜롬비아로 짧은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encounter만 직면하다, confronted, 그렇죠? 마주했다는 거죠. 뭐를? Delightful, 기쁜, 굉장히 발랄한 커플, 부부, 안드레 78세, 유니스 76세. 아주 매우 활달하고 활발한 그러한 유쾌한 나이든 노년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주격 관계입니다. Were there 그곳에서 어떻게 살사 댄스를 배우는 노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긍정의 부부입니다.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자, 문장 구문이죠. 그렇죠? 원래는 뭐 while we I was the word 되겠죠? 뭐 이 주어 같은 주어라고 보면 I겠네요. 그렇죠? While I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 트렌트는 자 수동태죠. Be impressed by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우리가 inspired 뭐, 영감을 받았다. By the fact, effect 이 명사 다음에 이게 동격 되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명사와 이 주에 있는 주어 동사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냐면 그 부분은 were still 여전히 건강하며 content 만족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건강하며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그걸 알게 돼서 참 내가 좋은 깊은 인상을 받고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The passion, 열정, 명사 다음에 조동사 100% 목간대죠. 그렇죠. The passion they still had for life.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던 그 열정은 아까 말한 inspire, 이거 오형식 동사, 목적어 to 동사입니다. 목적보로. 트렌트로 하여금 시작하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면 영감을 주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encourage를 하고 거의 의미가 동일한 거야. 영감을 줘도 어떤 영감을 준 거야? 뭐 하도록? Making some huge changes. 몇 가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도록 한 거죠. 그의 삶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냥 명이 대시 빠져있죠. 뭐라고? 인생이란 too short, 너무 짧아요. To just sit around and wait for things to happen to me. 나에게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고 그저 앉아있는 그 길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다. 우리가 말하는 to는 so 형용사 that can't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때부터 배웠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너무 짧아. 그래서 나는 그저 앉아서 그리고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기다리기는 수 없어. 그 길은 그러기는 너무 인생이 짧아. 그래서 now that 이라면 이거 알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모를 거야. 이거 now that 하면 그냥 뭐 시작하다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잖아. 영어에 보면 뭐 if뿐만 아니라 뭐 provided 하면 if란 말이 되고 학생들이 provided 하면 뭐 제공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if란 의미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뭐뭐이기 때문에 트렌트가 지금은 알아. 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가주어, 진주어 뭐가 중요한지는 트렌트가 확실히 알고 있다. 계획하고 그 전에 야망도 없고 저축해놓은 돈은 없다고 했는데 저축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이 없을 때 그 돈을 쓸 테니까 He has this. 그는 현재 완료를 결심했어. To 부동산을 목적으로 삼죠. Find a more stable. Stable 뭡니까? 안정적인 점. 이제는 그렇게 알바만 하지 말고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Move out. 이제 어떻게 이사 나가는 거죠. Out of.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이제 캥거루 저기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 자, Trent has also started. 이거 계속 현재 완료 두 번 나오네요. 또 뭐를 시작했냐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So that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뭐하기 위해서 뭐 in order that 하고 같아요. In order that, so as that. 다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그는 운동을 시작했어. He can stay healthy. 그 두 부부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fully enjoy. 완벽하게 그의 황금기, 미래의 황금기를 즐기기 위해서. 노년층을 노년의 시대를 황금 시대로 좀 보는 거죠. Living as an old person. 자, 뭐야. 나이 든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동명사고 이게 자격을 나타내는 as죠. 나이 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hard experience, 어려운 경험이었다. 레지나와 트렌트 둘 다에게. 그러나 그들은 consider, 이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보가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했던 이 어려운 경험을 매우 가치 있는, 이 in 하면 부정 아닙니다.
priceless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또는 invaluable 경험으로 그들은 간주한다. regard 하고 있다는 거죠. once in a lifetime 평생에 한번 있을 것 같은 기회입니다. once in a lifetime 평생에 한번 있을 것 같은 이 경험은 help 준사역 동사 목적 그들을 하여금 이해하게 도와줬다. Not only A, but also B. 다 명사, 명사, 병렬구조. Physical changes, 신체적 변화. 어디? 노인들이 go through, 겪다죠. Undergo. 노인들이 반드시 겪게 될 목적 교환인데 명사 나왔어요. 겪게 될 이런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 How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회가 그 나이든 노인들, 즉 신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대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 그 방식, 그것을 이제는 이해하겠다. 아, 세상이 사회가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대우하구나.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맞죠? 걸어가는 거야. 누군가 다른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건. 노인의 입장, 노인의 입장.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는 뭐냐면 그 노인의 입장에서 걸어감으로써 레지나와 트렌트는 가능했다. 뭐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아니, 알 수 있었다. 뭘